보더콜리 믹스. 아직 한창 에너지 넘치는 한 살입니다. 저이 강아지들이랑 놀아주기에는 제가 에너지가 너무 딸리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주워가지고 던져줄 겁니다. 이런 거를. 이러고 놀아요. 이렇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에너지를 좀 소비를 해줘야 집에서 말썽도 안 부리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리 와. 지금 한여름이고 지금 오후 한 3시 정도 됐는데 산책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끈도 풀어보고 강아지들도 마음껏 뛰어보고 또 애들도 뛰게 만들어 줄게요. 소리가 안 났어. 자, 강아지들도 뛰게 만들어 줄게요. 이거를 던져 줄 거예요. 여름철에 이렇게 산책을 나오면 풀숲에 찐득이가 많아요. 찐득이 깊이잖아. 아니면 구충제 같은 거, 외부 구충제 그런 거를 잘 챙기는 게 좋습니다. 이리 와. 얘네들이 어릴 때는 이게 불러도 안 왔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산책을 많이 다니고 끈을 자주 이제 풀어주고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된것 같아요. 불러 와요 이제. 그래서 다른 분들도 산책하는 사람들 나타나면 개끈도 묶고 또 개들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끈은 항상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강아지 끈. 일로 와. 가자. 얘네들이 이제 보더콜리 믹스예요. 보더콜리 믹스인데 보더콜리 같지가 않죠.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얘네가 원래 장모거든요. 털이 길어요. 보더콜리처럼 긴데 여름이라 털도 많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일부러 깎아요. 짧게 좀덜 덥고 털 관리도 좀 편하고. 자, 저기서 이제 산을 한참 헤매고 오는 이 타이밍에 한번 던져줄게요. 아, 너무 편해. 가도 아무것도 없는 거 알면서 그냥 뛰어요. 뛰는 게 좋은 거야. 다행히 제가 보통 산으로 산책을 많이 다녀요. 산으로 산책을 많이 다니니까 걔들 건강에도 아마 도움이 될것 같고 애들 마음껏 뛰어노는데 차 있고 또 애기들 지나가고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얘네들 자체가 사나운 개들이 아니고 되게 순한데 어쨌든 위협을 느낄 수가 있고 얘네들이 또 까마니까 강아지가 까마니까 조금 무서워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특이하다고 외국 개냐고 아니면 뭐 견종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은데 일단 까맣고 그래도 한 10kg, 한 13kg 정도 되거든요. 좀 무서운가 봐. 얼굴이. 아마 쟤네들은 이렇게 노는 게 되게 좋을 거예요. 목욕을 어제 해가지고 산책을 데리고 나올까 말까 했는데 답답하니까. 이리 와. 멀리 가지 마.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얘네들 되게 힘들 텐데 이따 가다 편의점에서 물좀 사줘야 될것 같아. 아, 산에 나왔을 때 단점이 뭐냐면 다 좋은데 물을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고 무겁고 그래가지고. 풀 먹는다. 걔들은 산에 나오면 이렇게 풀을 잘 먹어요. 풀을 먹는 이유가 본능적인데 좀 소화도 시키고, 풀을 먹으면 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소화도 시키고 하려고. 그러니까 얘네 엄마도 그랬어. 다른 개들이, 뭐, 개들이 다 그래요. 풀을 이렇게 잘 뜯어 먹더라고. 그만 먹고. 가자. 가자. 불러도 안올땐 뛰면 돼요. 야, 넌왜안 와? 막내! 가자! 쟤 지금 정줄 놨어, 지금. 야! 간다! 간다! 저러고, 제가 차 타고 왔는데, 저러고 있다가, 차에서 토하면 곤란한데 좀 그만 먹게 말려야 될것 같아. 이놈의 새끼.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가자. 뛰어. 가자. 가자. 참 좋죠. 이 산속이라 되게 조금 습하긴 한데 다 그늘이에요. 그래도 그늘이고, 일단 강아지들 발이 안 뜨거우니까. 아스팔트 엄청 뜨겁잖아요. 심하면 화상도 입는다고 하는데 뭘또 봤나 봐. 알 거야. 그래도 산은 다 낙엽이고 흙도 약간 좀 촉촉하고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아, 좋아요. 강아지를 산책하기에 딱 좋은 그런 상태예요. 돌이 이렇게 없어, 산에. 돌을 던져주는 게 편한데. 여기 있다. 돌이다. 처음에는 이제 몰래 던져주려고 그랬는데, 얘들 제가 던지는 거 알면서도 막 뛰어가요. 저거, 저거, 저거. 아우, 그냥 에너지를 다 써라. 너무 힘들다. 얘네들이 집에 가서 낮에는 자고 밤에 저 일해야 되는데 그때 막 깨가지고 놀아달라고 막 하니까 아 귀찮거든요. 힘을 빼놔야 돼. 힘들지? 돌또 주셨어요. 또 이쪽으로 던져볼게요. 아, 아주 편해요. 이몇살 때까지 이럴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많이 써먹어야지. 자, 이걸 또 던져볼게요. 얘들이 집에서도 이렇게 공 던져주면은 곧잘 뛰어가서 물어요. 물고 가지고 오기도 하고. 집은 좁으니까 금방 왔다 갔다 하고 막털 날리고. 얘네들 털이 엄청 빠지거든요. 털 날리고 막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넓은 뭐 공터나 잔디밭 그런 데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데가 흔치가 않으니까 다 반려동물도 못 들어가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강아지를 보면 이렇게 막 뛰어가요. 그러니까 불러도 소용이 없어. 흥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반갑고 좋아서 장난치려고 가는 건데 일단 좀 위협적이긴 하니까. 그냥 보기에 모르잖아요. 강아지들이 반가워서 뛰어오는지 싸우려고 뛰어오는지 사람들은 모르니까 가끔씩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돌 빠질까 싶으면 좀 만만한데 좀 괜찮은 데에다가 던져줘야지. 간다 간다 간다. 얘들 이제 집에 가면은 한 3시간 잘 거예요.
밥 먹고 발 닦고 시원한 바닥에 있으면 한 3시간 정도 저는 이제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올라와. 뭐해 거기서? 야, 와, 아 힘들어. 응? 힘들어. 왜 저렇게 뛸까? 또 돌 있는 데로 또 가서. 여기 산에 돌이 없니? 자갈돌, 조그만 돌. 돌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뛰어오거든요. 뭐야? 이별곰 막내 막내 빨리 와. 돌 찾아. 돌을 물고 와 니네가. 야, 이제 조금씩 조그만 돌이 보이기 시작했어. 돌 주워가지고 조금만 하고 갈 거예요. 얘들 많이 뛰었어. 또 던져줄 건데 얘네들은 아직도 힘이 남아있네. 그냥 지치질 않아. 아주 밖에 날씨가 30도가 넘는데. 강아지들이 이제 체력이 진짜 좋은 거예요. 이번엔 왼쪽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너무 편해. 그냥 기들끼리 뛰어 그냥. 자, 이번에 오른쪽으로 한번. 돌 많다. 돌 많다. 돌 많다. 야, 재미없냐 이제? 멀리 던져야지. 이제 힘이 좀 빠진 것 같아. 흥미를 잃었어. 사실 영상 하기 전에도 한 30분 동안 이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칠 때도 됐지.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이제 잘 집에 갈 거예요 이제. 산으로 산책을 다니면 되게 좋은데 큰 단점이 있습니다. 큰 단점. 모기가 엄청 물어요. 이거는 벌한테 쏘인 거예요. 땅벌 말벌한테 쏘여서 이만하게 부었다가 일주일 지나니까 좀 나아졌고. 그냥 이게 다 모기한테 물린 자국이에요. 이게 다 모기. 모기 기피제를 뿌리면 좀 괜찮은데 이게 다 모기한테 물린 겁니다. 산에 나갈 땐 저처럼 반바지 입지 마시고, 산에 갈 때는 긴 바지를 입고 모기 기피제를 꼭 뿌리시고 강아지들 찐득이 붙지 않게 구충 또는 방충 같은 거를 좀 잘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데 맨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데 들어가서 그냥 다 헤집고 다녀. 그냥 또 들어간다. 간다. 나와. 꼬리 흔들지 말고. 뭐 하고 왔어? 좋아? 가자. 지금 집에 가려고 산책로 바깥쪽으로 가고 있는데 겁나 좋은 거 발견했어. 돌밭. 돌밭이야. 아까 저긴 돌이 없어가지고 못 던져줬거든요. 돌밭이야. 완전 좋아. 이런 거 던져주면 또 이제 여기 뛰기도 아주 좋고 또 신나게 뛰어가지. 또 간다. 여기 아주 좋은 데입니다. 이걸 다 던져줘야 돼.
아우, 언덕이야. 아, 운동되고 좋죠. 강아지들 좀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이런 데서 좀 다쳐도 보고, 이렇게 좀 하드하게 하체 운동도 좀 하고, 또 강아지들 또 집에서 단백질 같은 거좀 챙겨주면, 아, 이거 헬스견이지, 헬스견. 또한번 던져줘야지. 멀리 던져야 되는데. 이제 힘이 빠졌어. 이렇게 해 나오면 차에 들어가자마자 보라 떨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 집에 차 타고 와야 되는데 차 뽑은 지두 달도 안 됐거든요. 개판이에요. 자, 차 타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진드기 검사. 진드기가 가장 많이 붙는 데가 털 없는 데, 귀속. 되게 작기 때문에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여기는 진드기가 그래도 다행히 별로 없네요. 뭐 이런 데는 가끔씩 하나 나오는데 잘 검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눈가, 눈 주변에도 진드기가 잘 붙거든요. 찐득이가 되게 작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뒤에 뚱뚱해져 있어. 피 먹고. 그래서 이렇게 야외 산책을 하고 나면은 집에 가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야 돼요. 집에 가는 길인데 길이 되게 좋죠. 오늘은 다행히 요 길에서 뛰어노는데도 사람을 한 명도 안 지나갔어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낮에는 산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간단하게 발좀 털고 차에 탈게요. 차 타자. 여기 사람이 너무 없어서 좋아요. 사람이 있으면 목줄을 꼭 해야 되는데. 어디 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별곰, 별곰. 가자. 가자. 야, 이렇게 시트 깔아놨는데도, 아, 바닥에 흙. 매너해. 앉아있어. 이제 가자. 아, 바깥의 온도가 지금 30도예요. 체감 온도가 더 높고, 그래서 에어컨을 풀로. 풀 에어컨. 애들 이제 시원하게. 금방 잘 겁니다, 이제. 에어컨 켰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니?